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조용한 출국. 아,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국을 하나 보죠. 근데 기사가 많이 안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조용한 출국이 맞는 것 같아요. 네, 말 그대로 이제 화려한 귀국 뒤 조용한 출국이 될 전망입니다. 예, 반기문 총장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합니다. 딸 현희 씨 부부가 사는 곳인데 사위가 유엔 케냐 사무소 상주 조정관으로 있어서 유엔 사무소에 가서 아마도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날짜로 보면 거의 한 달 만에 출국인 것 같아요. 네, 1월 12일에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? 화려하게 귀국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1일 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일 날 출국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략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동안 희로애락을 다 맛보고 이제 쓸쓸하게 나가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. 아, 또 반 전 총장이 알게 모르게 소록도도 다녀왔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어제 조용히 소록도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예, 반 전 총장 부부와 그리고 수행원 몇 명이 소록도 병원을 4시간 동안 찾았는데요. 비공식 일정이라서 외부에 일체 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. 이 반 전 총장이 불출마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뭐 우물한 개구리 같다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시국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발언이 없었나요? 네, 그냥 소록도 근황만 물어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박명록에도 한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소망한다 뭐 이런 글만 남겼다고 합니다. 정치와 관련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반기문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대선 캠프에서 반 전 총장에게 러브콜이 가고 있는데 현재로선 특정 캠프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대답 없는 문. 문재인 전 대표가 대답을 안 했나요? 피했나요? 네, 일단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.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81만 개 001자리에 대해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. 그러나 후보는 접니다. 81만 개 관련돼서 아니,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지금 받는 걸로 네, 대표 81만 개 자리 일자리 공약 수정이 네,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001자리 81만 개 여부였습니다. 그래서 성남에서 이른바 일자리 행보를 하는 문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. 뭐 전인범 전 사령관 문제나 탄핵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했지만 81만 개 001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끝까지 답을 피했습니다. 예, 마침 이 공약이 잘못됐다고 한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도 같은 현장에 있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자, 이게 국가 예산하고 세금을 들여서 누가 이 공약 못하냐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으니 바로 옆에 있으니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, 아무래도. 네, 네 아마 이제 뭐 송영길 본부장이 바로 옆에 있었기도 했고 네. 그리고 같은 이제 또 마침 또 이런 길을 계속 질문하니까 아. 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도 이 대선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기자들의 대답에 꽤 응한 편이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대답을 상당히 잘해주는 편입니다. 일단 입력이 되면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구설수에도 잘 오르는 편입니다. 참모들이 기자들의 그래서 질문 자체를 입력 자체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오늘은 일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약간 좀 급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혹시 말실수할까 봐. 예. 네,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유한국당 약칭은 아, 새누리당 당명이 새로운 당명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? 네, 사실상 거의 확정됐고요. 네. 예, 그 책임 당권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요. 그리고 의원들 대다수도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당명 후보로 결정을 하면 오는 13일에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고 확정이 됩니다. 아니, 최근까지만 해도 보수의 힘, 이게 가장 유력하다 했는데 왜 이게 제외가 됐죠? 네,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밀었다고 하는데 외연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당명으로는 안 됐지만 예,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는 이제 구호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약칭은 그럼 약칭이 좀 문제가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? 네, 좀 처음 떠오르는 약칭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? 예. 자유한국당의 약칭. 예. 그러면 자유당. 예. 네. 저도 당연히 자유당이 떠오르는데요. 네. 아시다시피 1960년도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그 자유당 이제 아. 이승만의 자유당. 예. 예. 그래서 약간 부정선거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당명이라서. 내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내부에서 정한 약칭은 한국당이라고 하는데요.
뭐 썩 깔끔하지는 않은 그런 조치 같아 보입니다. 아, 뭐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고민이 많은 새누리당이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.